반갑습니다. 마지막 공지 시간입니다. 비로소 저는 가난한 민중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2월 30일 정부에 합의한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장례를 치르겠다고 결정했던 유가족들의 결정이 있고 나서 저희 마지막 미사를 봉헌했고 거기서 드린 말씀도 있지만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제가 황공하게도 제일 많이 접했던 인사말은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이 저에게는 꼬린말처럼 이 수고에 따른 인사말의 의미가 뭘까 계속 반성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수고한 바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송구스럽다기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저를 이곳에 오라고 부르셨고 또 매일 저를 이곳을 오가도록 하느님께서 도주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저 마땅히 그 말씀을 따랐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대표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루게 된 이것이 반쪽의 승리라 하더라도 이 승리의 주역은 바로 1년이 가까이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단결해서 이 시간까지 걸어와 주신 유가족들과 사구역분들이 이뤄낸 열매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난한 민중이 결코 얕잡아 볼 수 있을 만큼 약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읽어주신 이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든 열매는 제가 아니라 이 미사에 와주셨고 또 미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늘 기도로서 힘을 실어주었던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 더 깊게 또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미사로서 여러분 곁을 이제 오늘로서 마감합니다. 이 미사는 끝나지만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버려지고 고통받고 있을 때 저희 사제들이 늘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유가족들에게 또 사구역 철거민들에게 자그마하지만 커다란 선물을 주신 장본인이다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오늘 이충현 씨, 이 사구역 전 위원장이고 또 전재숙 어머니의 둘째 아들이 이충현 씨 오늘 가서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직 안 왔죠. 근데 7시 정도에 그 보석 처리를 해서 여기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로서 미사는 마치지만 남일당에 오시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일당 교우들 매일같이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부가 지금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 수사기록 3천쪽 우리는 우리 기도의 힘으로 공개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기도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과제를 계속 이어가 주실 것을 제가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공개할 때까지 기도할 거죠? 저희 미사는 없지만 우리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삼천쪽 수사기록 공개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남일당 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보여주신 사랑, 성원, 기도 우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남일당의 처음이자 마지막 법칙 우리의 사랑은 보여줄 수는 없어도
들려주시는지요. 여러분 큰 박수로 서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신부님께